이제 경복궁 타령을 배워보겠습니다. 경복궁 타령은 1395년도에 태조 이성계가 창건한 것을 1592년도에 임진왜란 때 불에 다 탔어요. 불에 다 탄 거를 갖다가 1865년도에 또 다시 대원군이 이거를 1865년부터 1872년까지 다시 재건을 했어요. 근데 이 경복궁 타령이 이때 생긴 노래예요. 이때 전국에 있는 뭐 목재, 석재, 또 뭐든 막 인력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조달했는데 아주 공사 그 염출로 크게 막 곤란을 이제 겪었는데 그때 이제 그에 대한 그 대원군에 대한 이제 원망 뭐 그런 거를 풍자적으로 이런 이제 노래를 이렇게 한 거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노래하면서 뭐 힘도 얻고 이제 뭐 막 이렇게 한 건데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이제 다 아실 수 있어요. 아 이거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뭐 이런 거를. 자 경복궁 타령은 자진몰이 장단으로 돼 있고 한 절을 일단 먼저 불러볼게요. 여기에 보면 남문을 열고 파루를 치니 계명산천이 밝아온다 이렇게 했는데 파루는 뭐냐면은 이제 옛날에는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근데 통행금지를 이렇게 푸는 해제시키는 그런 건데 이렇게 종을 뭐 서른 뭐 세 번인가 그 쳐가지고 통행금지를 푸는 그거를 갖다가 파루를 친다고 이제 이렇게 하고 계명산천이라 이제 계명 뭐냐면 닭 개자를 말하는 거겠죠. 닭이 울어서 이렇게 날이 밝아온 올 무렵을 이제 계명산천이 밝아온다 이렇게 한 거니까 통행금지도 풀고 또 달기 오르니까 날도 이제 밝아지고 그런 새벽을 알리는 그거 같아요. 일단 내가 한 자를 불러볼게요. 남문을 열고 파루를 치니 계명산천이 밝아온다. 얼얼얼 거리고 방아로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를 한 마디씩 끊어서 할게요. 두 마디 시작. 그렇죠. 시작. 남문을 열고 시작. 남문을 열고 남문을 열고 남문을 열고 남문을 열고 그냥 같은 음으로 시작. 남문을 열고 파루를 치니 시작. 파루를 치니 파루를 치니 치니 이렇게 치니 이렇게 파루를 치니 시작. 파루를 치니 그렇죠. 파루를 치니 파루를 치니 파루를 치니 한 번 더 시작. 파루를 치니 계명산천이 계명산천이 시작. 계명산천이 그렇죠. 계명산천이 계명산천이 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계명산천이 시작. 계명산천이 밝아온다. 밝아온다.
발가 시금새가 거기서 들어가네요. 발가 온다시 온다 시작. 발가 온다. 그렇죠. 발가 온다. 발가 온다. 예, 그걸 빨리 하니까 발가 온다. 발가 온다. 예. 그 다음에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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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시작 에 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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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얼얼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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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얼얼거리 그 살 한 음씩 이렇게 올라가죠. 얼얼얼 얼얼얼거리고 이렇게 되죠. 얼얼얼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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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아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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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시 한번 시작 에 남문을 열고 파루를 지니 시작 남문을 열고 파루를 지니 남문을 열고 파루를 지니 남문을 열고 파루를 지니 계명산천이 밝아온다 계명산천이 밝아온다 계명산천이 밝아온다 계명산천이 밝아온다 에 에야 에야 시작 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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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얼얼거리고 방아로다 얼얼얼거리고 방아로다 얼얼얼거리고 방아로다 얼얼얼거리고 방아로다 예. 그 다음에 그거 이제 조금 길게 나갈게요. 에 남문을 열고 파루를 지니 여기까지 시작. 에 남문을 열고 파루를 지니 에 남문을 열고 파루를 지니 계명산천이 밝아온다 시작 에 남문을 열고 파루를 지니 계명산천이 밝아온다 에 에야 시작 에 에야 에 에야 시작 에 에야 에야
얼얼얼 거리고 방아로다. 에야 얼얼얼 거리고 방아로다. 그렇죠. 남문을 열고 파루를 치니 계명산천이 밝아온다. 여기까지 시작. 남문을 열고 파루를 치니 계명산천이 밝아온다. 에야 얼얼얼 거리고 방아로다. 시작. 에야 에야 얼얼얼 거리고 방아로다. 네, 이제 연결해서 해볼게요. 에 시작. 에 남문을 열고 파루를 치니 계명산천이 밝아온다. 에야 에야 얼얼얼 거리고 방아로다. 자, 지금까지는 교과서에 있는 음표대로 그대로 불러봤습니다. 이게 교과서에는 원래 이제 부르기 쉽고 이렇게 알기 쉽게 이제 이렇게 약간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많이 다르지는 않고 약간 이제 한 마디가 빠지고 이렇게 원래대로 하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교과서에는 한 마디가 더 있어요. 후렴 부분에서. 그리고 약간 이제 이렇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교과서에 있는 거 1절만 해봤는데 이제 우리 그렇지 않고 그냥 민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식으로 한번 이제 다시 배워볼게요. 다시 1절 제가 불러볼게요. 남문을 열고 파루를 치니 계명산천이 밝아온다. 에야 얼얼얼 거리고 방아로다. 이런 식으로 에 부분에서 한 마디가 빠졌어요. 이렇게 이제 쭉 불러볼게요. 다시 1절. 여기까지 시작. 요거는 이제 노래 들어가기 전에 앞에 붙는 후렴이에요. 시작. 남문을 열고 시작. 남문을 열고 파루를 치니 파루를 치니 계명산천이 시작. 계명산천이 밝아온다. 밝아온다. 남문을 열고 파루를 치니 시작. 남문을 열고 파루를 치니 계명산천이 밝아온다. 계명산천이 밝아온다. 예. 시작. 야 얼얼얼 거리고 방아로다. 시작. 에야 얼얼얼 거리고 방아로다. 그렇죠. 남문을 열고
하루를 지니게 명산선이 밝아온다 여기까지 시작 에 남문을 열고 하루를 지니게 명산선이 밝아온다 에 야 얼얼얼 거리고 방아로다 에야 얼얼얼 거리고 방아로다 에 시작 에 을축 사월 갑자 이래 시작 을축 사월 갑자 이래 을축 사월 갑자 이래 을축 사월 갑자 이래 경복궁을 이루길세 경복궁을 이루길세 경복궁을 이루길세 경복궁을 이루길세 예, 여기 을축사월이라 했잖아요. 을축사월은 뭘 말하냐면 을축사월이 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하기 시작한 해를 1865년 그때를 을축사월이라 해요. 을축사월 을축사월 갑자 이래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고년 고해 그 달 뭐 그 일 뭐 날짜 뭐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한 것 같아요. 자. 여기 경복궁이라는 거를 또 말하는데 경복궁은 이제 왕조의 큰 복을 빈다는 그런 의미로 경복궁이라고 한 거래요. 자, 다시 을축사월 갑자 이래 경복궁을 이루길세 시작 을축사월 갑자 이래 경복궁을 이루길세 에야 얼얼얼 거리고 방아로다 에야 얼얼얼 거리고 방아로다 네 그다음 3절 도편수의 거동을 봐라 먹통을 들고서 갈팡질팡한다 이랬어요. 도편수의 거동을 봐라. 도편수가 뭐를 말했냐 하면은 이제 목수의 우두머리를 이제 대목이라고 하는데 목수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도편수라고 하고 먹통은 이제 옛날에는 지금은 자루다가 이렇게 착착 재지만 옛날에 이제 집 짓고 할 때는 그 실을 갖다가 먹에다가 먹물에다가 이렇게 담궈서 그 물을 양쪽에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딱 땡기면은 그 줄이 이제 딱 거기 그려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자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해고서 이제 자를 마름질하고 뭐 이렇게 했대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먹통은 나무를 마름질할 때 이제 실에다 먹물을 이렇게 먹여가지고 선을 긋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시작. 도편수의 거동을 봐라 시작 도편수의 거동을 봐라 도편수의 거동을 봐라 시작
도편수에 거동을 봐라. 먹통을 들고서 갈팡질팡한다. 먹통을 들고서 갈팡질팡한다. 먹통을 들고서 갈팡질팡한다. 먹통을 들고서 갈팡질팡한다. 도편수에 거동을 봐라. 먹통을 들고서 갈팡질팡한다. 시작. 도편수에 거동을 봐라. 먹통을 들고서 갈팡질팡한다. 에헤이야 얼얼얼 거리고 방아로다. 얼얼얼 거리고 방아로다. 네, 그러면 2절 했어요. 그 다음에 헤헤 시작. 헤 우광쿵쾅 소리가 웬 소리냐. 시작. 우광쿵쾅 소리가 웬 소리냐. 우광쿵쾅 소리가 그러니까 경복궁 질래니까 막 뭐 우광쿵쾅 나무 뭐 이렇게 해고 돌 갖다 해고 막 이런 소리가 이제 우광쿵쾅 들린다는 소리예요. 우광쿵쾅 우광쿵쾅 여기에 이제 발음하기가 좀 힘들긴 했는데 우광쿵쾅 소리가 웬 소리냐. 시작. 우광쿵쾅 소리가 웬 소리냐. 우광쿵쾅 소리가 웬 소리냐. 시작. 우광쿵쾅 소리가 웬 소리냐. 경복궁 짓는데 회방아 짓는 소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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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광쿵쾅 소리가 웬 소리냐. 경복궁 짓는데 회방아 짓는 소리라. 우광쿵쾅 소리가 웬 소리냐. 경복궁 짓는데 회방아 짓는 소리라. 예. 그거를 연결해서 후렴까지 시작. 우광쿵쾅 소리가 웬 소리냐. 경복궁 짓는데 회방아 짓는 소리라. 얼얼얼 거리고 바로다. 예. 그 다음, 에헤 석수장이 거동을 봐라. 시작. 석수장이 거동을 봐라. 석수장이 거동을 봐라. 시작. 석수장이 거동을 봐라. 망망칠 들고서 눈만 끔뻑한다. 망망칠 들고서 눈만 끔뻑한다. 망망칠 들고서 눈만 끔뻑한다. 망망칠 들고서 눈만 끔뻑한다. 그렇죠. 망치를 들고서 네. 눈만 끔뻑한다. 뭐 이런 소리예요. 이게 망치, 망망치가 이제 망치 말하는 거예요.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다 이 소리 같아요. 망망칠 들고서 눈만 끔뻑한다. 시작. 망망칠 들고서 눈만 끔뻑한다. 석수
장이 거동을 봐라 망망칠 들고서 눈만큼 뻐간다 시작 에 석수장이 거동을 봐라 망망칠 들고서 눈만큼 뻐간다 에 야 얼얼얼 거리고 방아로다 예, 그 다음 한양조가 생긴 후에 경복궁을 이룩했네 근데 한양조는 뭘 말하냐면 조선의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조선의 왕조는 이제 태조 이성계로부터 순종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27명 27명의 임금이 승계하면서 519년 동안 계속 지속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양조가 생긴 후에 시작 한양조가 생긴 후에 한양조가 생긴 후에 시작 한양조가 생긴 후에 경복궁을 이루겠네 경복궁을 이루겠네 경복궁을 이루겠네 경복궁을 이루겠네 경복궁을 이루겠네 경복궁을 이루겠네 그렇죠 한양조가 생긴 후에 경복궁을 이루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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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야 얼얼얼 거리고 방아로다 광화문을 중심하여 시작 광화문을 중심하여 그러니까 경복궁 앞에가 이렇게 거기 광화문이잖아요 네. 그 광화문을 말하는 거예요 광화문을 중심하여 시작 광화문을 중심하여 광화문을 중심하여 광화문을 중심하여 좌우편에 십자가 섰네 좌우편에 십자가 섰네 십자가가 아니라 좌우편에 십자각 섰네 좌우편에 십자각 섰네 좌우편에 좌측 네, 우측을 네, 네, 네. 말하는 거죠 좌우편에 십자각 섰네 좌우편에 십자각 섰네 광화문을 중심하여 다시 시작 광화문을 중심하여 좌우편에 십자각 섰네 좌우편에 십자각 섰네 네.
황화문을 중심하여 좌우편에 십자각 섰네. 황화문을 중심하여 좌우편에 십자각 섰네. 광화문을 중심하여 좌우편에 십자각 섰네. 광화문을 중심하여 좌우편에 십자각 섰네. 에 광화문을 중심하여 좌우편에 십자각 섰네. 에 광화문을 중심하여 좌우편에 십자각 섰네. 에 에야 얼얼얼 거리고 방아로다. 에야 얼얼얼 거리고 방아로다. 에 광화문은 정문이요 시작. 에 광화문은 정문이요. 에 광화문은 정문이요 시작. 에 광화문은 정문이요. 광화문은 정문이요. 광화문은 정문이요. 광화문은 정문이요. 광화문은 정문이요. 북으로는 신무문일세. 북으로는 신무문일세. 북쪽에는 신무, 광화문은 정문이고 북쪽에는 신무문이 있어요. 신무문. 북으로는 신무문일세. 북으로는 신무문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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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광화문은 정문이요. 북으로는 신무문일세. 시작. 에 광화문은 정문이요. 북으로는 신무문일세. 에야 얼얼얼 거리고 방아로다. 얼얼얼 거리고 방아로다. 그 다음에 에 동쪽에는 건춘문이요. 건춘문이 있어요. 동쪽에는 동쪽 광화문 쪽은 정문이고 북쪽에는 신무문이고 동쪽에는 건춘 건춘 봄춘 할 때 춘 건춘문이요. 예. 에 동쪽에는 건춘문이요. 시작. 에 동쪽에는 건춘문이요. 서쪽에는 영춘문일세. 서쪽에는 영춘문일세. 영춘문일세. 영춘문. 서쪽에는 영춘문일세. 서쪽에는 영춘문일세. 서쪽에는 영춘문일세. 서쪽에는 영춘문일세. 그렇죠.
동쪽에는 건춘문이요 서쪽에는 영춘문일세 동쪽에는 건춘문이요 서쪽에는 영춘문일세 동쪽에는 건춘문이요 서쪽에는 영춘문일세 시작 동쪽에는 건춘문이요 서쪽에는 영춘문일세 동쪽에는 건춘문이요 서쪽에는 영춘문일세 동쪽에는 건춘문이요 서쪽에는 영춘문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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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거기서 길게 빼지 말고요 네. 영춘문 이렇게 또박또박이잖아 네. 그냥 한자 한자 네. 영춘문일세 영춘문일세 예 네, 그거예요 서쪽에는 영춘문일세 서쪽에는 영춘문일세 그렇죠 다시 해볼게요 동쪽에는 건춘문이요 서쪽에는 영춘문일세 동쪽에는 건춘문이요 서쪽에는 영춘문일세 에야 얼얼얼 거리고 방아로다 에야 얼얼얼 거리고 방아로다 에 단산 봉황은 죽시를 물고 시작 단산 봉황은 죽시를 물고 단산 봉황은 죽시를 물고 시작 단산 봉황은 죽시를 물고 죽시를 물고 죽시를 물고 죽시를 뭐냐면 죽이 대나무 죽자잖아요 대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단산 봉황은 죽시를 물고 시작 단산 봉황은 죽시를 물고 벼고동 속으로 넘나든다 벼고동 속으로 넘나든다 단산 봉황은 죽시를 물고 다시 한번 시작 단산 봉황은 죽시를 물고 벼고동 속으로 넘나든다 벼고동 속으로 넘나든다 네 그러면 에에서부터 후렴 부분까지 연결 시작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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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벽오동 속으로 넘나든다. 에야 얼얼얼 거리고 방아로다. 그다음 남산하고 12봉에 오작한 쌍이 허를 날아든다. 이거 할게요. 오작은 까마귀 그 오자를 말하는 거 아시죠? 에 남산하고 12봉에 시작. 에 남산하고 12봉에 남산하고 12봉에 남산하고 12봉에
시비봉에 오자 간상이 호롤 날아든다. 오자 간상이 호롤 날아든다. 오자 간상이 호롤 날아든다. 오자 간상이 호롤 날아든다. 남산하고 시비봉에 오자 간상이 호롤 날아든다. 남산하고 시비봉에 오자 간상이 호롤 날아든다. 네, 그럼 첨서부터 후렴까지 시작. 남산하고 시비봉에 오자 간상이 호롤 날아든다. 얼얼얼 거리고 방아로다. 그 다음에 만세 만세 만만세라. 약진하는 대한민국 만만세라. 예, 이렇게 할게요. 요거는 마지막 부분에 부분에 항상 요 만세 만세 요걸로 쳐 올려서 끝내는 마지막, 그러니까 종지형이라고 할 수 있어. 마지막 부분. 만세 만세 시작. 만세 만세. 그렇죠. 만세 만세 만만세라 시작. 만세 만세 만만세라. 약진하는 대한민국 만만세라. 약진하는 대한민국 만만세라. 약진하는 대한민국 만만세라. 약진하는 대한민국 만만세라. 만세 만세 만만세라. 약진하는 대한민국 만만세라. 만세 만세 만만세라. 약진하는 대한민국 만만세라. 그 다음에 마지막 후렴 여기까지 시작. 다시 한번 곡까지 해볼게요. 여기까지 시작. 얼얼얼 거리고 얼얼얼 거리고 에이야 얼얼얼 거리고 에이야 얼얼얼 거리고 방아로다 방아로다. 네, 그러면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얼얼얼 거리고 방아로다 시작. 에헤야 얼얼얼 거리고 방아로다.
이렇게 해서 참사부터 이제 끝까지 다시 한번 쭉 불러볼게요. 조금 톤을 높여서 해볼게요. 1절서부터 요걸로다가 이렇게 자 같이 불러볼게요. 에 시작. 에 남문을 열고 파루를 지니니 계명산천이 밝아온다. 에헤야 얼얼얼 거리고 방아로다. 에헤 을축사월 갑자이래 경복궁을 이루길세. 에헤 얼얼얼 거리고 방아로다. 에헤 토편수에 거동을 바라 목통을 들고서 갈팡질팡한다. 에헤 에헤야 얼얼얼 거리고 방아로다. 에헤 쾅쾅 소리가 웬 소리냐 경복궁 짓는데 왜 방아 짓는 소리라. 에헤야 얼얼얼 거리고 방아로다. 에헤 석수장이 거동을 바라 망망치를 들고서 눈만 끔뻑한다. 에헤 에헤야 얼얼얼 거리고 방아로다. 에헤 한양조가 생긴 후에 경복궁을 이루겠네. 에헤야 얼얼얼 거리고 방아로다. 에헤 황화문을 중심하여 좌우 변에 십자가 섰네. 에헤 에헤야 얼얼얼 거리고 방아로다. 에헤 광화문은 정문이요 북으로는 신무문일세. 에헤 거리고 방아로다. 에헤 동쪽에는 건축문이요 서쪽에는 영추문일세. 에헤 에헤야 얼얼얼 거리고 방아로다. 에헤 속으로 넘나든다. 에헤 에헤야 얼얼얼 거리고 방아로다. 에헤 남산하고 시비봉에 오자간상이 월월 날아든다. 에헤 얼얼얼 거리고 방아로다. 에헤 만세 만세 만만세라 약진
나는 대한민국 만만세라.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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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야 얼얼얼 거리고 방아로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12절까지 했는데 이제 뭐 올린 것도 이렇게 중청으로 써서 한 것도 있고 평으로 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우강쿵쾅 이런 거 낮춰서 했는데 이걸 우강쿵쾅 소리가 뭐 이렇게 올려도 되고 뭐 저기 광화문은 정문이요 광화문은 정문 이렇게 올려도 되고 그거는 본인이 이제 본인의 이거 컨디션에 따라서 이걸 올리고 싶다면 올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어떤 노래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는. 그리고 뭐 이제 주로 한 절을 평으로 했으면 한 절을 중청으로 쓰고 한 절 이렇게 엇갈리게 이렇게 이제 많이 불러요. 근데 저는 계속 이제 뭐 중청으로 계속 했다가 또 뭐 평으로 계속 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렇게 섞어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꼭 어떤 노래를 해야 된다는 그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어떤 가사든 자기가 아 요거를 올리고 싶다라면 올리어서 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 경복궁 타령 교과서에 있는 거 교과서 그 음표대로 1절 하고 그리고 그냥 또 우리 민요 하시는 분들이 하는 그 원래대로 그렇게 또 하고 해서 12절까지 경복궁 타령 다 배워봤습니다.